안녕하십니까. 하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주변 도로를 보호하여 그들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쿨존의 노란색 고원식 횡단보도와 노란색 방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며 운전자가 스쿨존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훈위원이 노란색을 강조하는 이유는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할 때 노란색으로 표시된 보도를 따라 걷게 되면 차량 운전자들에게 보다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즉, 운전자의 스쿨존 시인성을 높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할 것이며 이는 경찰청이 발표한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사업 결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의 88%가 노란색이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성시 관내에는 총 192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나 실제로 노란색 횡단보도나 방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시간에는 녹색 어머니회 등에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으나 학교 시간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이러한 안전지도를 할 수가 없다 보니 학교길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0년간 화성시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사고가 총 8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2명의 어린이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고 86명의 어린이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에는 소중한 아이들의 아픔과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큰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운전자가 스쿨존임을 쉽게 인지하고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하얀색 횡단보도를 노란색 고원식 횡단보도로 전면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울타리는 시인성이 좋은 노란색 방울타리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화성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안전과 타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재는 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만 시설 개선을 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그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화성시의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